크로스맨이 돌아왔다. 크로스맨 시즌2. 이제도 오재현, 변준영, 박지훈, 서명진, 두경민, KBL 최고의 가드들과 펼치는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크로스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진행과 선수 역할을 맡은 크로스맨입니다. 축하해 주실 일이 하나 있거든요. 저희가 광고가 들어왔어요. 광고. 네. 자, 캠핑을 쉽게 이지 캠핑. 늘어가는 캠핑 장비 난감하셨죠? 이지 캠핑에서 보관, 배송, 회수까지 한 번에. 몸과 마음이 가벼운 캠핑 신세계를 경험해보세요.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지금 바로 다운로드합니다. 오늘 모실 선수는요, 수비 스페셜리스트죠. 과연 크로스맨은 KBL의 수비망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. 그 두 번째 선수는 서울 SK나이츠의 오재현 선수입니다. 자,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SK나이츠 오재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 지금 87입니다. 맨발로 87. 크로스맨 보셨어요? 네, 봤습니다. 동호회 분들이 하는 거 봤을 때 정말 슛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오늘 진짜 전력을 하려고 왔습니다. 오늘 한 몇 점 정도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전력을 하죠. 10대 첫 판은 10대 6으로 잡고 있고 10대 6. 두 번째 판은 10대 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. 그거보다 제가 더 두면 제가 이긴 건가요? 세 번째 판까지 가면 제가 진 걸로 저는 생각할 거여가지고 첫 번째, 둘째 판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배우기도 했고 스킬 트레이닝 배우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튜브나 뭐 인스타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우연찮게 뭐 동호회 분들이랑 하는 걸 봐서 또 되게 재밌게 보고 그래서 즐겨보고 있었는데 또 저한테 좋은 제의가 와서 뭐 흔쾌히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수락했던 것 같아요. 부담되죠. 저는 계속 저한테 전화서 좀 밑밥을 까시더라고요. 계속 쉽게 이기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제가 알거든요. 현중이 형을 아는데 되게 1대1 이런 거는 재간도 있게 하면서 되게 잘하는 걸 알고 슛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그런 전화 통화 왔을 때 좀 더 긴장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래도 체력이나 힘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1승 1패를 가더라도 3차전에 가면 제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1, 2차전에 힘을 많이 빼도록 제가 한번 악착같이 해볼 생각입니다. 쉬는 시간에 보러 와주시는 만큼 또 제가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드리는 게 팬분들한테 좋은 그런 영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훨씬 좋은데요. 가면 이렇게 돌아가네. 어, 자리야. 밑밥이었어요. 끝내준다. 아씨, 아 무슨 씨, 괴물이야 괴물. 마지막에 씨, 틀렸다 이거. 아, 힘들어.
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. 너무 힘들어. 이겨내야 돼. 수비가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 아쉬운 공격. 다음에 꼭 이기면 좋겠습니다. 응원합니다. 화이팅! 저도 박수를 좀